그러면 한 300만 원 있다고 볼까요? 300만 원 돈이. 300만 원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은행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 맞지 않아요? 맞아. 그럼 얼마야? 1년에? 6만 원이 되네, 6만 원. 6만 원. 야, 내가 돈이 필요가 없어서 300만 원밖에 저축을 못했지만, 정기 적금, 정기 예금. 1년 지나서 친구 한번 만나갖고, 나 이게 나왔어. 타러 갔더니 이게 나왔어. 술 한잔 먹으니까 이거 돼? 안 돼? 만족하죠? 이거 만족해요? 근데 동네에만 가도 발 넓은 아줌마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갯놀이 하는 사람들. 봤죠?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얼마 줘요? 60만 원 줘요. 60만 원. 근데 가끔 이제 없어져, 아줌마가. 가끔 없어져. 전화해도 띠띠띠 딴 소리 딴 거 나와. 이거만 아니면 은행에 몇 배입니까, 이게? 몇 배예요? 10배인데, 그렇게 만만이 안 되고 가끔은 사고가 난다. 내가 재수만 좋으면 평생 안 도망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도 이거 안 해. 잘 안 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를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경매. 경매 도전하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2억짜리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1억 4천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저감된다 그러죠? 저감률 몇 프로? 30%. 저감됐어요. 이 동네만 그래요. 딴 데 20%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억 6,789만 9천 원을 썼다는 얘기죠. 또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1등이 이건데 2등이 이렇게 썼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1,200만 원 정도, 1,3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회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1등하고 나서 막 펄펄 뛰는 거야. 왜 펄펄 뛰어?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고. 어쩌라고 나보고. 나 이거 맞추는 기술은 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난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근데 이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야. 1,300을. 이걸 뭐 1억 6,100을 쓰려고 했다나? 그것만 썼어도 뭐 700만 원 이득을 보는 건데 뭔데 막 그러면서 잠을 못 잤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 봐요. 1억 6,700을 투자했어요. 남는 건, 돌아오는 건 뭐냐면, 2,000에 120이 돌아와요. 2,000에 120. 그러면 돈이 2,000에 120이 어떻게 되는 거야? 2,000에 120이면, 1년을 치야죠. 1년 곱하기 몇을 해야죠? 거의 대부분 맞췄어. 모르겠는 사람. 곱하기 12달.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1,400. 이걸 암산으로 한 사람, 솔직히. 암산으로 하신 분. 와, 대단해. 이미 난 끝났네. 난 이런 거 암산 못 하거든요. 정말 잘 하시는 거야. 1,44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어. 내가 물건을 사면 필연적으로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어요. 돈 내야 되죠. 그걸 무슨 세라고 그래, 이걸? 네, 취득세죠. 취등록세인데, 등록세는 작으니까 그냥 취득세라고 할게요. 취득세가 몇 프로부터? 합해서 4.6%가 붙어. 상가는 그래요. 제일 싼 건 주택인데, 주택은 1.2% 붙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4.6%래요. 상가는 비싼 겁니다. 그럼 780만 원이야, 약. 그럼 1억 6,780 이렇게 되는데 여기 780이 붙으면 6, 이건 이게 나도 되죠? 1억 7,500 정도 들어가는 거야. 자, 수익률 얘기합니다. 수익률. 그러면 1,440만 원이 남는 데서 나머지 이게 1년 총 소득이야. 나누기 뭐예요? 투자. 이게 되는 거죠. 잠깐 여기서
내가 나한테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있어. 들어오는 돈은 뭐야? 이게 들어오죠. 그건 떼줘야 돼요. 그러면서 10자를 뭘로 바꿔? 5자로 바꿔줘. 5 곱하기 100이에요.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자, 빨리 핸드폰으로 한번 두들겨 주실래요? 몇 프로가 나오나? 9.2%. 네, 9.2%. 이 사람이 경매를 해서 나온 수익은 9.2%라고 합니다. 저건 뭐야? 은행에다 저축했을 때는 이게 나왔고, 이건 이거 나왔고. 그럼 이거보다는 많고, 이거 몇 프로입니까? 2%. 사채는 얼마야? 20%. 경매는 얼마야? 9.2%. 여기에 알파 하나가 더 붙어 나오죠. 뭐예요? 등기부? 등본이 나와요. 안전을 담보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이 나와, 나한테. 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할 거예요? 2% 은행? 아니면 20% 사채? 아니면 등기부 등본이 담보하는 경매 물건? 어떤 것입니까? 결정을 잘해야 돼. 운명이 바뀌는 수가 있어. 응? 어떤 것일까요? 경매 하실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가 들어오니까 괜찮더란 말이지.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나오는 프로수는 9.2%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절대 받으면 안 된대,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된대. 사업하는 사람이 은행 돈 안 쓰고 무슨 돈 쓰냐 말 되죠. 근데 어떤 걸 갖고 결정하는 거야? 내 수입이 고정됐을 때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받는 거야. 허황되게 나 금 캐러 다니니까 금, 그래서 은행 대출해서 금 캐러 다녀 사업 막 돈 써, 이건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금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근데 이건 확정된 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무조건 은행 돈을 써라. 그럴 때 우린 지렛대 효과라는 말을 쓰는 거야. 지렛대 효과. 자, 그러면 여기서 1억 5천을, 1억 5천 300을 해줬어요. 하도 투덜대가지고 와서, 하도 투덜대. 원장님, 나 잠도 못 잤어요. 많이 써가지고요. 아, 무슨 얘기가 들어보니까 원장님 대출도 좀 많이 좀 해줘요. 돈 없어요. 근데 1억 5천 300을 해줬어요. 92%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8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마침 신용이 좋았어요. 신용이. 그래서 1억 5천 300을 대출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들어간 돈, 자기 돈은 얼마야? 26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야. 그 대신 뭐가 들어가요? 이자가 들어가요. 당연한 거야. 이자가 1억 5천 300에 4%로 받았어요. 그래서 1억 5천 300에 대한 4%로 이자를 내립니다. 612만 원 연 이걸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수입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거? 빼면. 다시 암산. 828. 그러니까, 다시 공식을 다시 써야 됩니다. 828만 원밖에 안 남아요. 나누기 투자 돈 얼마? 260만 원 곱하기 100이 돼요. 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얼마죠? 318. 네, 318%가 됐어요. 이게 지렛대의 힘이에요. 그냥 대출을 안 한 거니까 몇 프로요? 9.2%. 대출을 90% 하니까 몇 프로요? 318%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제? 어떤 거? 이,
대출 받아야 되죠. 260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828만 원이 나와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유판금리는 이때 재미를 봐가지고 지금 한 20개를 했어요. 20개. 처음에는 828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대책이 별로 안 썼는데 한 20개 되니까 얼마가 됐어? 1년에 한 1억 5천 버는 거야.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건데 실천은 안 한 거야. 실천은 이렇게 보면 다 돼. 이런 물건 평범한 물건이야. 뭐 대단히 좋은 물건이 아니야. 계산해 봤잖아. 9%밖에 안 나왔던 거잖아. 9% 나온 게 318%로 변신한다는 거야.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애초에 대출 안 받았을 때가 은행 대출보다 확실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내가 대출을 받아도 4%밖에 안 내니까. 그 돈을 버는 원리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한 1000% 나오는 것도 있어요. 1000%. 이게 한 15%쯤 되는 아주 대박을 만나면 이게 1000%가 돼버려. 그런 물건은 찾기가 힘들겠지만 한 15%짜리를 찾았다. 그 대출을 받았다. 그럼 1000%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 오고 성공한 사람 오고 우리하고 차이가 분명히 뭔지를 알아야 돼. 권리가 돈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경매하는 법을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그냥 쓰면 돼, 가서. 뭐만 알아서? 물건의 가치만 알아서 쓰면 돼.